전북 임실군이 쌀 재고량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내 농가를 위한 쌀 사주기 운동으로 농촌 돕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 장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북 임실군은 7월 25일 농협중앙회 임실군 지부와 함께 군청광장에서 쌀 재고량 증가와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쌀 재배 농가를 위한 쌀 사주기 운동 캠페인을 가졌습니다. 쌀 사주기 운동 캠페인은 쌀 소비 활성화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임실경찰서, 전북 119 안전체험관, 농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. 임실군 공무원과 유관기관은 임실에서 생산된 신동진 쌀 해보듬이 사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1천여 포대를 구매했고 농협중앙회 임실군 지부는 나눔쌀 1kg 1천 포를 지원하여 쌀 소비 운동에 힘을 보탰습니다. 쌀 소비 감소로 어려운 시기에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쌀 나눔 및 소비 촉진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.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.